오. 좋아요. 더더더더더. 그만. 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멸치입니다. 오늘은 멸치랑 제가 국민체력 100 인증센터에 와 있어요. 선생님을 소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 국민체육진흥공단 운동처방사 강보준입니다. 국민체력백은 이제 국민들의 체력과 건강 증진을 위해서요,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포츠 복지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연령별로 각각 다른 체력 측정을 통해서 대상자에게 맞는 운동 처방 및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상하는 저희의 체력 등급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뜸님 같은 경우는 워낙 또 체력이 굉장히 좋으시기 때문에 1등급은 가볍게 넘기신 수준이고 아마 상위 5% 이상의 기록이 나오실 것 같아요. 그렇게 나눌 수 있는데 그래프가 위를 뚫고 가냐 안 가냐 이거에 따라서 상위 몇 프로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승부욕 자극하지 말라고요. 아니 당연히 1% 해야 되는데. 멸치님 같은 경우도 꾸준히 웨이트도 하시고 하지만 유연성이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이셔가지고. 잘하신다. 찐이셔. 정말 찐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3등급 정도를 목표로 하시면. 아 3등급이 끝이에요? 네, 1, 2, 3등급 있고 참가 등급이 이렇게 있어요. 미리 약간 밑밥을 걸쳐면 어제 스모 데드리프트를 했더니 다리가 굉장히 무겁고 비도 오려고 하고 저는 촬영장에 못 올 뻔한 걸 제가 전화로 일단 깨워뒀고요. 제가 신체 강화 수술을 한번 했기 때문에 운동을 한 달 반 만에 처음 합니다. 그러면 검사하러 가볼까요?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 악력이 너무 약해요. 밑밥. 옆으로 살짝 들고 호흡 들이마시고 준비 시작. 세게 쭉. 자, 엄지까지 당기면서 더더더더더더더더. 그만. 32. 32. 너무 잘하신 거죠. 체중 대비니까. 심지어 왼손이잖아요. 준비 시작. 인내니까 세게 쭉 당길게요. 더더더더더. 좋아요 좋아요. 더더더더더더. 그만. 오른손이 왜 저요? 오른손이 조금 더. 수술해서. 저는 이게 손등뼈가 부러졌어서 오른손이 원래 일반적으로 많이 오른손이 센데 저는 왼손이 더 세요. 그럼 전 몇을 넘겨야 돼요? 너 지금 46kg잖아. 45kg. 그러니까 20한 2, 3? 아, 오케이, 오케이. 시작. 세게 쭉 당길게요. 좋아요. 더더더더더. 그만. 오, 좋은데요? 24.4. 오, 이제 1등급 됐어. 1등급 됐어. 이거 1등급이? 이거 1등급이에요? 시작. 오, 좋아요. 자, 엄지까지. 어깨 어깨 그만. 오, 좋습니다. 왜 나도 안 됐죠? 나 왜 왼쪽이 나올라? 방금 약간 어깨로 당기신 거 같아. 너 지금 어땠는지 알아? 다시 흉내낼게. 저 이거 1등급인가요? 1등급이신 것 같은데요? 체중 대비 너무 잘하셨어요. 손을 머리에다 드는 게 아니라 교차해서 양쪽 어깨 위에다가 올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내려갈 때 매트에 꼭 머리가 닿지 않아도 되는데 올라올 때는 양쪽 팔꿈치가 허벅지, 무릎까지 안 올라가셔도 괜찮습니다. 오, 괜찮은데요? 훨씬 쉽죠. 약간 체대 쉴 때 약간 툴을 써서 맞아요. 편법을 쓰는 약간 듯한. 약간 치팅 느낌이긴 한데 여기서는 가능합니다. 나 마이크 빼고 할 거야. 걸리적 걸릴 것 같아. 준비되셨나요? 자, 준비 시작! 네, 좋아요. 우와. 등 조금만 더 닿게. 네, 좋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손 떨어뜨리지 말고 10초. 와, 자, 3초, 2초, 1초. 그만. 몇 개야? 잘하셨어요. 지금 여기에는 45개인데 아까 센서가 못한 게 있어가지고. 센서는 언니 다 대여섯 개 못 읽었음. 지금 총 48개 하셨어요. 이걸로 평생 해가지고 이게 오히려 어색해. 최대 입시하던 사람과 미대 입시하던 사람의 30개 해야 된다 그랬죠? 31개가 1등급이긴 한데 그럼 15개 도전으로 가겠습니다. 저희 목표는 3등급이니까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3등급 되죠. 몇 개예요? 3등급이 19개 돼요. 너무 높은데? 그냥 너무 높은데? 20개 정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작! 그렇죠. 허벅지 팔꿈치로. 오! 늘었다 늘었다. 좋아요. 어머 늘었어. 예. 오, 잘하시는데요? 늘었잖아. 자, 벌써 6개 돌파. 자, 40초 남았습니다. 10개 더더더더더더. 하나 둘 셋. 영차 다림석 영차. 다시 하나 둘 셋. 제발. 자, 그만. 방금 거는 이제 파울이니까 총 9개 한 걸로 기록하겠습니다. 10개 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유연성 하실까요?
이거는 1등급 기준이 18.2cm네요. 아, 이건 불렀다 했습니다. 이거 3등급 몇 cm예요? 3등급이요? 한 11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 3등급이 되게 높네? 언니 이미 1등급인데 왜? 응? 언니 이미 1등급인데 왜? 자,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시작! 후, 두. 머리를 아래로 놨어. 그만. 잘하셨어요. 네, 31.2cm 나왔네요. 좋아요. 언니, 저 눌러주셈. 저 빨리 눌러주셈. 오, 근데 진짜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이게? 네, 왜지? 힘 빼, 힘 빼. 후, 너 상체가 없다 생각해요. 양말 벗는 게 좀 유리하시겠다. 양말이. 0.1cm씩. 0.1. 늘었어요, 지금. 지금 발에 각질 파티지만 빨리 해. 벗어보겠습니다. 됐어, 제가 이따 끝나고 닦을게요. 열심히 닦을게요. 내쉬면서 시작. 후, 쭉. 그쵸, 손끝도 펴고. 자, 무릎 굽히시면 안 돼요. 오, 좋아요. 더 집어넣어. 할 수 있어. 더. 그만. 오, 19cm 넘었어. 야, 대박. 19.2cm. 야, 19면 잘한 거야. 너무 잘한 거죠. 진짜 잘한 거야. 불특정하게 삑 하고 신호음이 들리면 네. 두 다리를 최대한 빠르게 뗐다가 붙이는 그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너무 긴장되잖아요. 연습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자, 준비. 오, 좋아요. 오, 어렵다. 어렵다라고 해놓고서 가볍게 네. 1등급 이상 나오시네요. 너무 잘하시는데요? 실제 측정 이제 3번 진행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네. 떨려. 자, 준비. 오, 좋아요. 언니 끝났어. 벌써 끝났는데요? 근데 더 잘 나올 수 있으니까. 네. 자, 집중. 두 번째. 아, 느렸어. 자, 마지막. 준비. 와, 그냥 잘한 수준이 아니에요. 긴장하지 말고. 자, 집중. 이거 차고 있어도 돼요? 그러면 좀 불리해요. 아, 네. 자, 첫 번째 준비. 오, 좋아요. 귀여워, 아니, 다리가 흔들려. 살짝 움찔하신 것 같은데? 아, 방금 지금 오른발만 움직여가지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첫 번째. 왜 날 보고 억울한 표정을 해? 나한테 어쩌라고. 3, 4초 정도 되니까 1등급 되셨네요. 1등급 됐어. 괜찮네. 열심히 잘 나오셨는데? 보통 여성분들 기준으로 본인 키만큼 뛰시면 엄청 잘하는 거예요. 오, 165. 해볼만 하겠는데요? 맞습니다. 반동은 충분하게 주셔도 돼요. 네. 근데 반동 줄 때 이렇게 발바닥이 떨어진다거나 뛰기 전에 한번 움직였다 뛴다거나. 파울이죠. 파울이죠. 맞아요. 큰일 나죠, 여러분. 제 머리는 진짜 찐으로 해야 돼요. 준비되시면. 와, 무거워. 오. 오. 210cm 나오셨어요. 자, 멸치님 2번에 서주시고. 오, 팔도 크게. 오! 선 밟지 말고. 4분이 뛰었네, 아주. 154 나왔어요. 이게 힘이 빠져서 하고 나면. 이제 5가지 측정 다 끝나셨고, 마지막엔 심폐지구력 측정 밖에 나가서 뛸게요. 마지막에 측정할 종목은 심폐체력 네. 20m 왕복 달리기 측정을 할 거예요. 이것도 결국에 나와의 싸움이네요? 그쵸. 이게 나중 되면 더 뛸 수 있는데 그만 네. 뛸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맥스까지 뛰는 거야, 진짜. 중간에 오케이, 포기 안 하게야. 오케이. 자신감 충만해졌어. 오케이. 자, 준비. 시작! 처음엔 가볍게 뛰셔도 돼요. 와, 이거 너무 빠른데? 망했다. 자, 멸치님 그만. 바쁘게 1등급 넘기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힘들어. 고생하셨습니다. 너 왜 이렇게 빨리 포기를 해? 같이 뛰어줘야지. 마스크. 우선은 멸치님 11바퀴, 그리고 으뜸님 같은 경우는 40번 네.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안쪽에 들어가셔서 오늘 측정한 결과 출력해가지고 설명이랑 상담을 좀 해드릴게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안쪽으로 갈까요? 네. 일단 우리가 끝났으니까 박수 한번.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잘 가이드를 해주셔서 그래도 이렇게 안전하게 잘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보시면 빨간 색깔 그래프가 오늘 두 분이 측정하신 결과값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파란색은 그 다음 등급이거나 1등급에 대한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으뜸님 진짜 다 상위 5%인데 너무 잘하셨어요. 전체적인 등급은 으뜸님이 1등급, 이제 멸치님이 참여 등급이 나왔는데 이제 멸치님은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네 가지는 1등급인데 네 개는 다 1등급인데 왜 참가 등급이 나오셨냐면 유연성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은 네. 하나라도 3등급 이상이 나오지 않게 되면 네. 전체 등급이 나오지가 않아요. 어머 어머 진짜요? 네 그래서 3등급 기준이 최소한 이 네 가지가 다 3등급이 이상 되셔야 되고 전 여기 금메달이 있는 건가요? 금메달입니다. 그리고 그냥 금메달이 아니라 네. 으뜸님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프가 거의 네. 천장을 뚫고 올라갈 정도로 이 정도면 상위 5% 이상 사실 저희가 1년에 뭐 몇십만 분을 측정해드리는 통계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1등급이 나오시는 분이 100명 중에 5명 정도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마저도 이제 거의 턱걸이로 되시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으뜸님 같은 경우는 이제 100명 중에 5명이 겨우 받을 수 있는 1등급 네. 중에서 훨씬 더 상위 클래스라고 생각하시고 예상했던 결과긴 한데 그래도 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5% 중에 5%네요. 5% 중에 5%. 좋은데요? 그 뒤에 장 한번 보시겠어요? 네. 저희가 가장 목적으로 하는 그래프가 으뜸님 네. 같은 그래프예요. 되게 같은 진짜 예쁜데요? 너무 예뻐요. 되게 기분이 좋고 저 이런 그래프를 최근에 거의 못 봐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자, 그럼 반면에 이제 멸치님이 안 좋다는 건 절대 아니고 멸치님은 이제 목적이 생기신 거죠. 그래프 중에 부족한 체력 요소인 두 가지를 더 향상시키기 위한 운동을 추가적으로 해주시면 돼요. 으뜸님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 관광부 장관님 직인이 찍힌 체력 인증서가 발급이 됐죠. 되셨고. 장관님 감사합니다. 저는 장관님 없나요? 저 이제 굉장히 좋은 거예요. 직인이 굉장한 있습니다. 거예요. 우리 체육 저희 공단 이사장님의 직인이 찍힌 무려 참가 등급을 받으셨고요. 다음에 와가지고 저 다시 해볼래요. 좋아요. 하자 하자. 여름에 한번 더 올까? 네. 네. 전국에 또 이게 73개? 현재 76개인데 네. 더 늘어날 계획. 그렇죠. 앞으로 계속 이제 늘어나니까 집에서부터 가까운 곳에 미리 예약 전화하셔서 한 번씩 체력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